하하, 얼리언엔진 5를 사용한 기대하던 새로운 신작 FPS 게임이 나왔습니다. 제작사는 매드핑거 스튜디오로 주로 캐주얼 스팀 게임을 개발했던 우리나라에선 아직 덜 알려진 회사입니다. 현재는 한국어가 지원이 안 돼서 실망했는데 다른 기사를 보니 한국어로도 현지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게임은 최신 얼리언엔진 5로 시작되어 상당한 그래픽을 보여줍니다. 저는 타르코프를 플레이해본 적이 없어서 타르코프의 시스템 정도만 알고 있기 때문에 타르코프와 비교를 하진 않겠습니다. 이 게임 자체만으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이 게임에는 지금까지 했던 많은 FPS 게임 중 놀라운 그래픽을 보여줍니다. 얼리언엔진을 다루는 저로서 그래픽이 좋을 걸 예상했지만 저는 게임을 하면서 그래픽에 정말 감탄했습니다. 물론 최적화나 얼굴이 안 보이는 버그 등이 있지만 아름답고 푸른 정글 숲에서 개구리 소리 듣는 것으로 힐링이 되네요. 오랜만에 눈정화용 FPS 신작이 나와서 너무 좋습니다. 얼마 전 리뷰했던 다른 게임도 같은 얼리언엔진5인데 비주얼이 넘사벽 차이가 나네요. 하지만 미완성 물리엔진과 이펙트가 아쉽습니다. 나무나 물에 물리 효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풀에는 적용이 되네요. 빠른 업데이트로 얼리언엔진5의 위력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그래픽이 좋은 만큼 이제 3080으로도 FPS 120을 넘기기 힘드네요. 현존 FPS 5000타입에서 60 이상이 되기 힘듭니다. 아마 업데이트에도 이 이상을 보여주기 힘들 것 같고 새로운 그래픽을 구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얼리언엔진5가 워낙 고사양이고 이 게임이 정글 적용이라 오브젝트가 많고 프레임을 엄청 떨어뜨리는 것 같습니다. 옵션에는 배경 프레임 조절 옵션이 있어 약간의 타협을 할 수 있지만 내년에 새로운 그래픽 카드로 해야 풀업을 제대로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기본 옵션이 FSR인데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라면 DLSS로 옵션을 바꾸셔야 점처럼 보이는 이상 그래픽이 제대로 실사로 보입니다. DLSS로 바꾸고 샤프니스를 조금 올려주시면 사진처럼 아주 잘 나옵니다. 이 게임에서 제가 놀란 것 두 번째는 사운드입니다. 벌레 소리, 개구리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진짜 제 옆에 있는 것 같은 놀라운 입체감과 공간감을 보여줍니다. 또한 내가 착용한 것에 따라서 사운드도 달라집니다. 최대한 현실감 있는 사운드를 보여주려고 노력한 흔적들이 보이는데 다른 게임의 입체감과는 확실히 다른 차이를 보여줍니다. 게임을 하다보면 진짜 깜짝깜짝 놀랍니다. 하지만 정작 준비한 총 사운드는 뭔가 약간 아쉬운 느낌이 듭니다. 너무 배경 사운드에만 신경을 쓴 건지 총 사운드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배경 사운드에서 좀 아쉽다는 말이었습니다. 또한 사람의 움직임 애니메이션 또한 아쉬운 점이 많이 보입니다. 완전 무장을 했지만 무게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달리는 모션은 진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만화 같아요. 이 게임의 최대 단점은 사람의 애니메이션 같습니다. 그레이존은 총 3개의 팩션 중 하나를 선택해서 플레이하게 되는데 AI 적과 싸우는 PVE, AI와 다른 팩션 유저와 대결하는 PVE, VP 두 가지를 선택해서 서버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게임을 시작하면 장비를 구매하고 세팅하고 임무를 부여받아 성공하면 보상을 줍니다. 그러면서 활동 영역을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태스크에 나온 지도에 좌표 주변을 추적하여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좌표 범위가 너무 넓고 임무의 설명이 허술해서 첫 임무 후 아직까지 헤매고 있습니다. 임무를 환수하려면 일일이 수색을 해야 하는데 만약 죽기라도 하면 모든 장비를 잃어버리고 기지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고 다시 헬기를 타고 걸어서 가는데 시간이 상당합니다. 스피드한 게임 스타일을 좋아하는 우리나라 유저들은 상당히 호불호가 갈릴 것 같은 시스템입니다. 어디서 적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늦춰서는 안됩니다. 죽고 내 시체에 빨리 가지 못하면 가지고 있던 아이템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버지가 됩니다. 맵에서 헬기를 호출하면 바로 오는 게 아니라 한정된 대수에서 순서가 되어 가능하며 올 때까지 또 몇 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게임을 종료하고 싶다면 베이스로 다시 가야 하는데 만약 북 지역에서 게임을 종료하면 가지고 있던 아이템이 또 다 사라집니다. 대신에 인벤토리에 돈이 없다면 유저에게 구걸하러 다니셔야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게임은 상당히 느린 게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빠른 진행과 저장을 원한다면 열받아서 환불할 수도 있습니다. 제작사는 그래픽, 사운드, 모션, 게임 시스템인 과다 출혈, 탈수, 배고픔 등 두통동을 현실과 최대한 비슷하게 구현하라는 의도가 보입니다. 게임이 현실과 비슷하다고 하는 것은 호불호가 상당히 갈립니다. 내 맘대로 저장도 못하고 한순간에 알거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초반부 플레이라 더 해봐야 알겠지만 비주얼을 중요하게 여기는 제 입장에서는 가격 대비 나쁘지 않다고는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 부족한 애니메이션이나 이펙트, 부분적으로 어색한 텍스처가 아쉽긴 합니다만 앞으로 업데이트 결과에 따라서 팀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앞서기 해보기로 출시한 이 게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합니다. Yo.